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장소를 알아맞히는 이 지옥에서 라는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구독해 주시면 저한테는 참 영광이겠고요.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은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집에 못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다양한 세계 다양한 각국 곳곳을 한번 다녀오면서, 그렇죠? 이게 뭐야? 어느 나라 말일까요? 남미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데요. 그런데 여기 픽업트럭이 있네요. 남미 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차는 오른쪽으로 다니고, 보자. 일단 선입견을 너무 가지고 가면 안 되고, 지금 아까 전에 영어로 써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쵸? 이거 간판이 아닌가? 아니네. 아, 여러분, 저거네요. 그리스네요, 그리스. 스카이 미디어. 이건 그리스어인데, 스카이 미디어, 그리스. 그쵸? GR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럼 그리스인데, 그리스. 여기 그리스. 여러분, 그리스는 좀 척박하죠. 맞는 것 같아요, 그리스가. 그리스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리스. 그리스 영어도 쓰는구나. 리얼 에스테이트 같은 거 쓰네. 아니면 그리스계 주민들이 사는 곳인가? 이거는 저건가? 미국계 회사라서 그런가? 아까는 그 그리스는 간판은 왜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그리스 같지가 않은데, 근데? 아, 모르겠다. 그리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돌밭이 많은 거 보면 그리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지금 픽업트럭이 많은 거 보면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 지금, 차이나 마켓.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뭐가 있는데. 이거 참. 그렇죠. 그리스 맞는 것 같고요. 여기 야자수 같은 게 있네요. 그렇죠? 그리스, 남쪽 그리스가 아닐까. 그리스. 바다가 보이진 않는데, 그리스 어디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스 맞는 것 같고. 이런 거 참, 이거 소철류 나무일 텐데, 와, 이거 진짜. 야자 나무라고 해야 되나? 소철. 그리스도 영어를 같이 많이 섞어 쓰는구나. 자, 27초밖에 안 남았네요. 빨리빨리 가봅시다. 자, 그리스, 그리스. 그리스 어딘지 모르니까 그리스의 그냥 가운데를 찍겠습니다, 여러분. 네, 166km 떨어진 곳이네요. 어디냐? 그리스는 맞는데 좀 북쪽이네요. 테살로니키 근처네요. 예. 테살로니키 저쪽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이쪽이거든요. 반도가 또 있네. 네, 다음 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2라운드. 자, 2라운드 여긴 어딜까요? 예. 에타비아스. 치아다 란체. 소베테 피콜레 크레몬지뇨 포르투갈어 같은데요. 포르투갈어 같다. 그런데 좀 더워 보이네요. 예. 남미의 브라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란체스 란쇼테 란체스. 카사스 쌍파요 쌍파요. 브라질인 것 같은데 지금 사람들도 좀 브라질 사람들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브라질 너무 넓어서 근데 어딘지 참 말하기 너무 어려운데 어디쯤일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짐작조차 못하겠습니다. 어딘지. 야, 너무 뭐야? 사람들 뭐였지? 호앙 다실바 로드리게스. 뭐 하는지, 뭐 배달 회사인가? 약간 어우, 조금 뭔가 좀 무섭지 않나요? 이거 뭐야 이건 거? 쇠창살이 있고, 그죠? 전단포인가? 깐띵용. 이거 뭐야? 음료수 만 색깔 보세요. 이거 무섭다 뭔가. 뭔가 범죄가 일어날 것 같은 지저분하고죠? 이런데 밤에 돌아다니면 무섭겠네요, 그죠? 아, 37초밖에 안 남았는데 브라질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브라질은 맞는 것 같고요. 아, 브라질의 이 상파울로 이쪽 근처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여기로 찍어보겠습니다. 너무 넓어서, 아우, 너무 넓어. 한참 안 나갔네요. 저쪽이네요. 그래도 브라질 이렇게 넓죠, 여러분. 와, 여기 이만큼이 아마존이고, 와, 브라질 진짜 엄청 넓은 땅이에요, 브라질. 자, 다음 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브라질인 거 맞췄는데 자세한 장소는 못 맞췄네요. 집이 벽돌로 돼 있고 자동차 뒷번호판이 노란색이다. 영국인 것 같습니다. 역시 깔끔한 영국 동네, 전형적 영국 동네인데, 저희 스코틀랜드 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스코틀랜드는 아닌 것 같고. 자, 아까 전에 아저씨 열심히 청소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선진국은요, 알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집을 청소하고 하는 이런, 참,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공공질서에, 그죠? 공동주택인가 보다, 이런데. 와, 공동주택도 이렇게 벽돌로 짓네요. 영국은 건물을, 주택은 높게 짓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같은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고층 아파트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낮은 건물들이 많으니까 좀 위압적이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될까? 고즈넉하다고 해야 될까? 예, 그런 좀, 그런 느낌이 들죠, 여러분? 예. 영국인 것 같고요. 영국에 조금, 영국의 중산층들이 사는 동네 같은데, 어떤 도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어디 뭐, 런던 근교나든지 뭐 이런 소도시겠죠? 예. 주택가가 많은 거 보니까 대도시에 근접한 또 그런 위성도시라서 이렇게 출퇴근할 때 주택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 영국인 것 같습니다. 영국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까지 봐왔던 바에 의하면, 아, 미스터 다른 나라일 가능성은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여러분 이게 좀 혹시 네덜란드 같은 데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방심하지 말고 이거 저기 문자를 봅시다. 어? 영국이 아니네? 영국이 아니야. 오, 지금 방심하다 영국 찍을 뻔했네요. 야, 이거 뭐야 그거. 네덜란드 같은데요, 그죠? 로고패디. 푸르. 여러분, 모음이 연쇄되는 거 보니까, 네덜란드도, 여러분, 그거거든요? 차 번호판이 노란색이거든요? 네덜란드 같습니다. 예, 암스테르담 근교로 찍어보겠습니다. 아, 14km. 그러니까 14,950. 아, 이런 순간이 가장 기쁘죠. 여러분, 네덜란드였습니다. 아, 영국 찍어도 뭐, 이렇게 멀진 않은데, 제가, 노란 번호판만 보고 영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노란 번호판하고 벽돌집. 근데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가 그게 그거예요. 뭐지? 네덜란드가 그 노란 번호판에, 노란 뒷번호판에 벽돌집이에요. 하지만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닙니다. 제가 그걸 확인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뭐지 표지판에 언어를 확인하지 못했으면 영국을 찍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좀 틀렸을 겁니다. 다행이죠. 이것도 운이에요, 운. 예. 아, 여기는 또 어딜까요? 황량하네요, 여러분. 여러분, 도로에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옆에 갓길 쪽으로 조금 있는 거 보면은 미국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미국의 조금 황량한 지대인 것 같습니다. 캔자스, 뭐 네브라스카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농지인가요? 조금 더 왼쪽 어디지? 뭐 와이오밍? 그쯤? 근데 여러분, 근데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호주일 수도 있고, 이렇게 넓은 땅, 남아공일 수도 있죠. 너무 지나치게 지금. 아, 멋있다. 여러분, 보세요. 아, 진짜. 와,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 아, 멋있다. 이거. 지금 보면, 활엽수가 있고, 침엽수는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남쪽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여기 보면 이런 관목이나 풀들이 있네요. 어딜까? 자동차는 저 자동차가 픽업 트럭인가? 혹시?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처럼 보이네요. 그죠? 미국 자동차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고요. 자동차 조금 더 가서 뭐 표지판이 좀 나오나 한번 조금 더 가봅시다. 미국에 이렇게 약간 동부에서 서부로 넘어가는 그런 경계 쪽에 있는 느낌이 드는데, 저기 뭐가 표지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라 자연물인가?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저 뭐지 저거? 이게 지금 자동차 이거 그거죠? 픽업 트럭인 것 같았죠? 오케이, 오케이.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이고, 목장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일리노이에서, 봐. 이쪽 넘어가는 거.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몬태나, 와이오밍, 아이다호, 네바다까지는 안갈것 같기도 하고, 네브라스카, 캔자스, 오클라호마, 이 정도? 콜로라도? 이 정도에서 찍어볼까? 아, 그래도, 아, 역시, 와이오밍이었나 보다. 아, 와이오밍, 지금, 와이오밍, 이게 서부 개척이 시작되는 곳쯤이죠, 여기가. 와이오밍, 그쵸? 몬태나 이런 데로 이렇게, 콜로라도. 예. 아, 뭐, 이 정도면, 미국에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11,000점은 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잠시만, 여기 어디야? 여기 또 미국인가? 북유럽인 것 같기도 하고. 침엽수가 좀 보이는 것 같죠? 남쪽 보자. 야, 이것도 미국인가? 미국은 근데 이렇게 전신주? 미국은 이렇게 밑땅 밑으로 묻는 것 같거든요, 전신을? 전신주. 와, 이거 뭐야, 소가 있네? 우와. 그다음에 여기 하얀색 나무들, 자작나무인 것 같고요. 와, 귀엽다, 송아지. 보이십니까, 송아지? 너무 귀엽다. 빨간색 집, 북유럽. 네덜란드도 낙농업이 발달하겠는데 또 네덜란드가 나올 것 같진 않고. 뭐라고 써 있어. 여기는 양 같은 거 키우네요. 노르웨이 같기도 하고요. 노르웨이 같기도 하고, 조금 여기 표지판을 조금 찾아봅시다. 북유럽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전경이 북유럽인 것 같고요.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나라일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여러분 이런 지금 빨간색 집들, 이런 집들이 저 노르웨이가 많더라고요. 노르웨이나. 자, 무슨 문자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문자를 봐야, 역시 이런 걸 봐야 조금, 그죠? 서비스, 국미, 폴라리스. 서비스. 브릿지스톤. 켈보? 무슨 뜻일까요? 아, 어느 나라 말일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감을 못 잡았습니다. 노르웨이나 핀란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유럽이 있죠. 33초밖에 안 남았네. 이거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노르웨이로 하겠습니다. 노르웨이 남부. 11초밖에 안 남았네. 노르웨이는 맞는 것 같은데. 아, 노르웨이가 핀란드였나? 아, 스웨덴이었고, 스웨덴. 3652점 맞았네요. 그래서 총몇 점이야? 17,000점. 아, 2만 점 넘기가 쉽지 않네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